자, 가십시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돌이 변식춘.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근데 어째서 안 배운 척하고 그렇게 내 손 가만히 있을까? 아, 같이 해요? 아, 같이 해야지. 같이 하고 어디까지 배웠어? 저기 뭐죠? 낙양수마다 수심이라. 공자왕손인가? 아, 수심이라. 수심이라. 낙양미라까지 배웠어. 수심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는 사람. 지난주에 결석을 했는데 우리가 그 뒤에 그 뒤에도 배웠는데 철양하다. 철양하다 가장 네, 내가 거기까지 쭉 저기였게 우선 배운 데까지 하십시다. 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돌이 변식춘 장갑 소부야 웃돌 마라. 대장부 평생 사업 거년 지나가니 동유수 구빈 구빈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동도해 허니 하시 구석휘 허랴 우사로 지난 해는 제경 공무 그 눈물이요 군수어 초풍곡은 한무제 소름이라 어려운가 전국상심 우리 인생 꼬마다 수심이라 낙양서강동 낙화수식 공자왕소 철양보다 거기까지 하셨지라이. 근데 자신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저기 한장단속 이제 우리가 이 기존에 배운 것은 한장단속 스캔을 해드릴 테니까 받으셔요. 이? 왜냐면 그렇게 해서 공고히 해야 되니까. 서두부터 요상 맥락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이 소리를 다 배우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하고 뒤에는 못이요. 왜냐? 처음에는 계속 누적. 누적도 마일리지가 쌓이니까는 그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뒤에 것은 이제 안 돼. 왜냐면 그 공력이 없잖아. 공력의 마일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못 해.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처음도 못 해. 그래도 소리가 처음이라도 그럴듯해야 하거든. 용두삼이가 될 망정이. 근데 사두삼이면 누가 보겠는가? 용두라도 해야지. 삼이까지는 안 가도 앞에라도 관심을 끌는디. 사두삼이 하면은 아예 그냥 관심 자체를 못 끌어. 그러니까 처음이라도 잘해야 함께 일단 처음을 가고 그 다음에는 이 뒤로 갈수록 이제 하겠지만 이번에는 뒤에도 열심으로 해가지고 처음과 끝을 다 잘해야 돼. 예? 네. 맨날 천만 잘하고 뒤에는 못 오고 대충 하면 안 된 게 그냥 주고받고 합시다. 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동원 동원돌이 변신촌 군불견 동원돌이 변신촌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지나가니 동유소 구비구비 지나가니 동유소 구비구비 물결은 바삐바삐 백천이 물결은 바삐바삐 백천이 동도에 거니기 하시 부서귀 허랴 동도에 허니기 하시 부서귀 허랴 우산어 지난 해는 우산어 지난 해는 우산은 다시 우산어 지난 해는 제경 공그둔모리요 제경 공그둔모리요 운수어 추풍곡은 한무제 운수어 추풍곡은 한무제 서름이라 기죽죽 저가두겨나 서름이라 기죽죽 저가두겨나 성성제열 한어걸 마라 보니 떠도 또한 기철년 미기오니 떠도 또한 슬프거려건가 전국어 상심 우리 인생 슬프려건가 마다 수심이라 마다 수심이라 수심이 척에서 봐야지 분마다 마다 수심이라 시다 마다 수심이라 낙양 서가오 강동 낙화수식 낙양 서가오 강동 낙
왕손이 철영허다. 공자 왕손이 철영허다. 거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은 바나나 한 개씩 먹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를 배웁시다. 오른금시. 아따, 요놈, 아니, 한 콩다리씩 먹읍시다. 어, 다, 자, 자기야, 나 하나 주고 다 돌려. 알겠습니다. 우리, 거시기님이, 거시. 거시기님. 우리 저, 이쁜 복영님이 사오셨어. 자, 돌립시다, 돌립시다. 하나씩 띄고 돌려요. 아니, 하나씩 되지라. 아, 되지라잉. 예,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로 그 저렇게 이렇게 해. 골목 막다른 곳 바로 있습니다. 그 입구 쪽에. 아니 대표님 저기 바나나 드려야 돼요. 예. 서방님 한 개 잡떠요. 아니 한개 서방님으로 바뀌었어요. 오빠. 거기에 거기에. 아이고 예. 남네 그래도. 딱 그래도 됐네요. 예. 여기 저기. 어, 예. 대표님. 예. 여봉 먹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여러 개 붙어있지. 응. 다 있단 게. 응. 아따 맞나요? 오늘 바나나 먹는 날은 오기 전에 오늘 장모님이 결석하네. 그러게 안 오셨네. 결석한다고 말했지요? 안 했잖아요. 여보, 장모님이 결석한다고 말했어? 연락 없는데. 없어? 저기는 농명은 왜 이렇게 하나요? 농명은 저기 봐야 몸이 불편해 장기 결석이야. 통통하다. 그래 맛있어요. 예, 맛나네요. 감사합니다. 일을 시켜 놓으니까 병이 난가 보다. 바깥에서 자느라고 힘들어서. 아따. 촌철 살인이요. 여보, 남현님 오셨어. 아름답게 끄슬려 갖고 왔어. 이거 하나 잡수셔요. 이런 것을 잡수시면은 갑자기 저기 했을 때 딱 이렇게 올려주면은 탁 머리가 좋아져. 우리가 머리가 좋아져야 돼. 베네노를 많이 먹고. 머리가 좋아져야 돼요. 이게? 아니, 머리가 좋아져야 돼. 예. 나는 좋아져야 돼. 쓸데없어요. 나는 멍해. 사부님이 뭐가 어떻게 해요? 나 멍해요. 어디로 돌아갔어? 사부님이 더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서. 아, 이 소리를 이런 속으로만 그러지. 어, 봉지도 돌려, 쓰레기 봉지. 응, 쓰레기 봉지 돌려. 응, 갖고 나가서 싹 버려볼게. 아, 진짜 어려운, 아주 그냥 듣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조금. 예, 인자는 폭삭은언니 젖어 들어가네. 폭삭은언니 젖어 들어가. 우리 재원님 겁나 열심히요. 생이 아픈 허리를 해갖고 나왔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 이거 보면 빨리 반듯하게 안 돼. 아니 여기 이거 매듭 있는 데가 이쪽으로. 아, 그게 뭐 아니 이거는 이쪽으로. 근데 이제 이따가 장구 집어넣을 때는 풀어줘야 돼. 풀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풀리는 거야. 조이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거. 아가 이렇게 아가리 벌리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저기 뭐야. 어, 저기 그저 조이는 거고. 요쪽으로 오면은. 철량. 그렇지. 호랭이 앙을 해야 돼. 철량. 예. 호랭이 앙.
낙양 서흐 어어어어 이렇게 낙양 서흐 어어홍동 어어홍동 낙양 서흐 어어홍동 아니, 벗을 이렇게 총일 벗을 그렇게 만들고 꺼냈어. 아이고, 징언의 잔말로. 아이고, 그냥 벗을 그렇게 그냥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벗이 이렇게 구역구역. 창고물 성주풀이하고 성주풀이하고 함양양부장과 우리 양막 똑똑해지겠어. 나 지난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저기 주나라의 수도는 창덕궁 의원에 갔었거든요. 갔었어? 갔었는데 낙양이라는 말이 그 왜 연못에 그 정자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 사이에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거기에 임금이 서서 연못을 바라볼 때 신하나두가 이렇게 보면 액자처럼 그림처럼 멋있게 보이라고 그걸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래요. 근데 그 이름이 낙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쏙 들어오는 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낙양이에요. 이제 여기는 낙양성은 중국의 그건데 그것도 낙양이라고 하는 낙양이라고 한다고. 아. 그래서 배워. 오예 새로운 거 하나 알았어요. 와우.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식. 그 뭐야 그 좀 연못 이제 다 구경 시켜줘야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 비치는데 이쪽에 이제 정자에 정자에 무슨 식임 같은 거네? 장식? 정자에 이렇게 왜 기둥이 서 있고 거기에 막 이렇게 꽃무늬 이렇게 돼 있죠.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임금이 서서 딱 연못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나 누가 이렇게 딱 서서 임금을 볼 때 멋있게 보이라고 그걸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낙양이래요. 아, 시시시. 예, 그러니까 그 장식의 이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많죠. 가마이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이름이 낙양이라고. 낙양. 커트에도 그 레이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치, 레이스. 아. 레이스 역할을 하는. 일종의 레이스지. 아. 그러니까 임금을 돋보이게 하는. 예, 꿈임. 예, 시시시시. 낙양이라고. 구름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에. 기둥이 아니라 가상에다가 구름으로 이렇게 이게 기둥이다. 그러면 여기에 막 이렇게 그렇게 했어. 커튼처럼. 아 그럼. 아 우리 저기 그리스 건축 봐도 그냥 기둥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온야식 뭐 도리야식 뭐식 있잖아. 그게 다 그렇게 있잖아. 꾸밈이 그런 거지요 일종의. 그러지 임금이 거기 서 있으면 멋있었지 아무래도. 액자처럼 보이고 그냥 맹성한 데서 이렇게 임금 요래 있으면은 뭐야 임금님이 얼굴이 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뭐 이쁘잖아. 그 말이지. 안 그래요 자태가 더 우아하게 보일 것 아니요. 임금도 더 우아하게 보이라고. 아따 옛날 사람들 참 영리요. 예, 난잡이 부자배. 부자배. 오랜만에 부자배. 예, 부자배. 아이고.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멋있게 구워졌어요. 멋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태닝이 잘 됐는. 우리 남해님이 구석에서 그냥 전혀 찍히지 않고. 어서 찍으시오. 진짜 참 인기가 좋아. 아, 좋지라. 물레 타령 연습해 가지고 우리 그 물레 타령 방송 나갈 때 그거 보고 아 그러세요?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 시간이 많이 걸리네. 물태웅님은 왜 이렇게 뽀야 돼야 팔뚝이고 어디고 뽀얘네. 창백하고 맨날. 그게 아주 저게 약간 써 끌러도 괜찮겠구만. 너무 뽀여다. 내가 빛을 안 보니까. 근데 원래 피부가 희해요? 예, 제가 이 얼굴이 좀 그렇죠. 이 속살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네, 팔뚝을 본게로. 윤기가 쪼르륵 남석 그냥 하얀이 그냥 배곡 같으네. 배곡 같아요.
살갗이 희다 이런 거는 거시기는 아니죠. 끊었어요. 형용이죠, 형용. 형용이기 때문에 무슨 그런 거 아니죠. 뭐 추행 이런 거 아니죠. 예. 나 그런 거 무서워서 요새 말도 조심해야 되겠 싶어서. 사모님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피부색이 배고 같다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건 나쁜 표현 아니잖아요. 그지? 상스럽도 않고. 찍혀야지. 아니 여기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모자님 사랑 이제 저좀 그러진 혼자 자 오십시다잉 야 뒤에 거 배웁시다잉 그 저번에 우리 거시기 결석쟁이들이 저 소리바람 요요요요요요요요청청 라면님 모다 결석쟁이들이 결석해갖고 안 배운 것부터 안 배운 것부터 배워드릴게요. 우리 물레타령도 하고 우리 물레타령도 했었나? 네. 다 아직 안 맞췄지요? 안 맞췄죠. 어 맞아. 그 뒤에 거시기도 있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 물레 윙윙 돌아라 어디롱 윙윙 돌아라 서재도령 어디 갔소? 그거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다. 아 중중머리 배워야 돼. 사부님 혹시 저기 뭐죠? 뭐요? 비치형 없나요? 지금 무거워서 허리 때문에 안 갖고 왔어요. 여봉 책 어서 좀 드려봐요. 책 비치형 하나. 아 지금 편시 치니까. 아 진짜 드릴게요. 이따가. 아이고 진짜 현실아. 이놈이라도 드릴까? 여보 이놈이라도 드리고 책 비치용 있어요. 있어요? 예. 내가 갖다 드릴게요. 일부러 안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일단 요 몇 장단 거시기 뭐야 편시촌이 배우고이 네. 저번에 거시기까지 배웠어요? 우리는 수심이라까지 배웠어요. 수심이라 과정 낙양성동부터 배울게요. 진짜 얘기를 낙양성동 낙화소식 시작 낙양성동 시작 낙양서흑홍동 낙화소식 여기서 이게 척에서 낙화가 낙화소식 낙양성동 다시 어려우니까 낙양서흑홍동 낙화소식 한 번 더 시작 낙양서흑홍동 낙화소식 한 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낙양서흑홍동 낙화소식 공자 왕손이 철양 보다 공자 왕손이 철양 보다 거기까지 했어요? 아따 두 장단만 딱 야박하게 가르쳐드렸구나. 그럼 두 장단 더 공고히 한 다음에 조금 더 나갈게요. 낙양서흑홍동 낙화소식 시작 낙양서흑홍동 낙화소식 공자 왕손이 철양 보다 공자 왕손이 철양 보다 낙양서흑홍동 낙화소식 시작 낙양서 흑홍동
왕손이 철량보다 공자 왕손이 철량보다. 그럼 이제 진도 나갑니다. 청춘 꿈 시작. 청춘 꿈 놀래깨니 놀래깨니. 다시 청춘 꿈. 청춘 쉬는 거요. 백발 서름하고 내 박자 쉬는 거 시작. 백발 서름 더욱 깊다. 굿. 아야 참 멋진 거. 더욱 시작. 더욱 깊다. 자, 한 옥타브를 긁어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냥 쫙 올려줘요. 더욱 시작. 더욱 깊다. 이런 너무나 비약이 너무 심하지요. 비약이 심한데 이런 우리 판소리나 소리에는 이렇게 팔도는 이유도 아니여. 어? 구도 막 어떤 것은 몇 옥타브를 그렇게 차이가 나게 밑에서 위로 막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 옥타브예요. 더욱 깊다 시작. 더욱 깊다 따따 더욱 깊다 더욱 깊다. 더욱 욱을 저기 봐야 막 고집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해가지고 막히는 음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쉼표가 없어도 더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더욱 깊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더욱 깊다 이렇게 하면은 억지스럽죠. 기억으로 해서 딱 막히는 소리니까 더욱 시작. 더욱 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발처럼 백백 발소름 더욱 깊다 시작. 백발소름 더욱 깊다 오르흥금식 흔한 백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당신 행나기 따려한 만원 당신 행나기 따려한 만원 8V2 되어 있는 거 그 실제 있는 음보다 옥타브 밑이에요. 8음이나 밑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하실 목소리가 나야 되는지 알겠지요? 장안 정무 그 장안 그 장하고 안만 그렇게 8V로 돼 있죠. 그리고 화살표 밑으로 돼 있어요. 1 옥타브 밑이란 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무 시작. 장안 정무. 그리고 청루는 이제 자기 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뭐야 이 플랫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죠 미 플랫으로 되어 있는 데가 라 그러니까 A 플랫보다 더 밑에 있을 수는 사실은 없는데 8V2라는 표시 때문에 밑으로 푹 내리고 그 저기 뭐야 청루는 그를 저기 A 플랫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루 소년이 더 높은 거예요. 장안이 더 훨씬 낮아요. 그거보다 8V2라는 것이 얼마나 8V 그러니까 그 미 음이죠. 그 미 그 그 E 플랫 그 그 미보다 여덟 음이 밑이란 뜻이에요. 한 옥타브 밑이란 뜻이에요. 그게 밑에 음 미예요. 한 옥타브 밑에 미예요. 예. 아 그가 장아 청루 시작 장안 청루 소년들아 동을 시작 동을 시작 흥을 자랑 마라 자랑 마라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어요. 청춘 꿈 놀래 깨니 시작 만원 방시 했나
전느라 산동루 손전느라 녹음을 차라 마라 녹음을 차라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잘 오시오잉. 또 할깡? 몇 번 더 하셔요? 정준꿈 놀래 깨니 시작. 정준꿈 놀래 깨니 백발소름 더욱 깊다. 백발소름 더욱 깊다 모르겠군 금식 끝나간 백마 만원 당신 했나기 다려건 만원 강한 정무손전드라 강한 정무손전드라 녹음을 차라 마라 녹음을 차라 마라 이제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물레타령 넘어가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것을 여기서 끝판을 낼 수는 없은 게로 끝장을 낼 수는 없은 게로 집이 가서 해가꽁이 오시고 이제 물레타령 해야 된게 정준꿈 놀래겠니 시작 정준꿈 놀래겠니 백발소름 깊다 백발소름 더욱 깊다 오르금식 끝나간 백마 만원 당신 행나기 다려온 만원 장한 정무소전드라 장한 정무소전드라 녹음을 차라 마라 녹음을 차라 마라 거기까지 해갖고
오셔요. 네. 그렇고 물레 타령 이제 펴 보시어요.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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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53. 53.